한번 엎드려 보실게요, 일단. 그럼 먼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지 확인하고, 이상근하고 장요근에 같이 관련돼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건강한 근육인지 일단 확인하고요. 네. 햄스트링. 네, 이쪽에. 네, 힘 빼세요. 자, 굉장히 이 햄스트링 근육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건강하신데, 디스크가 있으신지 이 꼬리뼈랑 위에 있는 천골을 제가 손바닥으로 딱 대고 위쪽에 네 번째, 다섯 번째 천추 1번 디스크 신경을 한번 자극을 딱 준 다음에 디스크가 있으신지. 굉장히 디스크는 일단은 아닌 거로 일단 저희 AK 테스트상으로 나왔고, 이번에는 엉덩이 이상근을 이렇게 가볍게 푸시를 제가 할게요. 네. 힘 주실게요. 괜찮으시고. 상근도 좋아요. 이상 없고. 괜찮으시고. 상근도 좋아요. 이상 없고. 이쪽은. 왜 나오셨지? 괜찮으시네. 아, 허리 디스크 일단 아니고, 이상근 일단 아니면 장요근이... 앞으로 누워서 장요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괜찮은데 장요근 때문에도 그렇게 허리가 아플 수 있다. 그럴 수 있어. 장요근도 아니고. 지금 괜찮으시, 불편하지 않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다 그냥 버티신 거죠? 막 힘 주신 거 아니고. 네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 제가 누르지 못하게 그냥 힘 주세요. 예, 위로 힘 줄게요. 여기는 엄청 강하신데 AK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. 왼쪽에 골반과 배꼽 사이에 장요근이 지나가는 근육을 제가 살짝 촉진을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힘줘 볼게요. 힘. 세상에. 장요근이네. 힘. 세상에. 장요근이네. 딱 나오네. 저기 볼까요? 순식간에 낙지가 돼버렸어. 여기는. 왼쪽이 괜찮아. 우와. 왼쪽이 괜찮아. 우와. 이쪽은 왼쪽에. 네. 한쪽만 그러네요. 아니, 생각해 보셨어요? 저 디스크 아니고 무슨 여기 속에 있는 근육인데 아플 거라고? 아니요,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. 혹시 양쪽 다리가 약간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다,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평소에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어요. 네. 사실 이 장요근이 불편해서 짧아져서 허리가 아픈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근데 살찌를 못해서 해결을 못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장요근은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셔서 나름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못 찾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100% 네. 맞는 말씀입니다. 그 몸이 좀 아프고 이게 좀 기울어져 있으면 의심할 수가 있나요? 장요근 이상하다고?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. 도움이 됐습니다. 예, 자, 파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맨손으로도 여러분 또 댁에서 대강의 좀 원인은 알아보고 그에 맞게 병원을 찾고 또 대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의미에 저희가 AK 테스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역시 또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네요. 네. 아마 이제 AK가 모든 치료의 어떤 원인, 어떤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정밀한 진단이나 치료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좀 더 자세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고, 집에서 금방 내가 문제가 뭔지 빨리 알고 싶을 때는 한번 네.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다.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너무너무 영광이고 네. 감사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